안녕하세요. 오늘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노드는 물체의 특성을 바꿔주는 일종의 모디파이어와 같은 기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는 언어를 잘 입력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쓰이는 언어를 배울 건데 그중 오늘 배울 건 바로 리얼라이즈 인스턴스입니다.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를 실체화시킨다 라는 뜻인데요. 이전에 인스턴스는 닌자의 분신술처럼 원래의 본체는 한 개밖에 없는데 허상으로 마치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즉,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는 이 허상이었던 여러 개의 물체를 실체화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스턴스로 만든 물체에 이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원래 허상이었던 물체가 실체화되면서 컴퓨터에 차지하는 메모리가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리얼라이즈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예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지오메트리 노드부터 만들게요. Shift A 키를 눌러서 메시의 플레인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편의 모디파이어 탭에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하신 뒤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위에서 지오메트리 노드를 클릭해서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 주세요. 이후 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오메트리 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전에 그룹 인풋은 나는 이라는 말에 해당하고 그룹 아웃풋은 뭐뭐로 만들 거야 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했죠. 즉, 이 지오메트리 노드는 나는 뭐뭐로 만들 거야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지를 입력해 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을 참고하면 돼요. 영상을 보니까 이 글자가 회전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린 글자를 만들어 줘야겠어요. 이때는 StringToCurve라는 노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StringToCurve는 입력한 문장을 곡선인 커브로 바꿔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StringToCurve를 입력해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이걸 여기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 이때 새로운 단축키를 배워볼게요. 만약에 내가 노드를 맨 끝에 있는 그룹 아웃풋과 바로 연결하고 싶을 때는 Shift와 Alt키 를 함께 누른 채로 연결할 노드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바로 맨 끝에 있는 그룹 아웃풋과 연결이 됩니다. 맥북의 경우에는 Alt가 아니라 Option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윈도우는 Shift, Alt,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맥북의 경우에는 Shift, Option,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맨 끝에 있는 그룹 아웃풋과 바로 노드가 연결이 됩니다. 이 단축키도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자, 연결해보니까 물체가 사라졌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평소 연결을 해주곤 했던 그룹 인풋도 끊어져 버렸네요. 그룹 인풋이 연결되어야만 지오메트리 노드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그룹 인풋이 없이도 지오메트리 노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룹 인풋은 우리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적용하고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물체가 필요 없으면 얘를 꼭 연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룹 아웃풋의 경우에는 결과를 출력해주기 때문에 얘는 필요해요. 우린 글자를 만들어줄 거라서 string to curve라는 노드를 연결해줬는데요. 이 string to curve는 우리가 입력한 글자를 곡선인 커브로 바꿔줍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어떤 글자를 넣어줄지 입력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 만들지 입력해줄게요. String to curve 부분을 보시면 여기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글자를 적으면 얘가 우리가 입력한 글자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저희는 영상처럼 rotation이라는 글자를 넣어줄게요. 입력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이라는 글자를 곡선인 커브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영상이랑 다르게 글자의 안쪽 면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이때는 fill curve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곡선인 커브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누른 다음 search에 fill curv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비어있는 글자의 안쪽에 면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이라는 글자를 곡선인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 글자를 영상처럼 튀어나온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물체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익스트루드 메쉬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익스트루드 메쉬는 면이나 선, 점 등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걸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익스트루드 메쉬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서 튀어나온 간격의 크기를 줄여줄게요. 튀어나온 간격의 크기를 줄여주려면 익스트루드 메쉬의 옵셋을 줄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옵셋을 0.3 정도로 설정해 줄게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로테이션이라는 글자를 곡선인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이후 이 글자의 면을 튀어나오게 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 글자를 영상처럼 회전시켜 줄 건데 잘 보면 이 글자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회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회전시키려면 로테이트 인스턴스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로테이트 인스턴스는 인스턴스를 회전해줘 라는 뜻이에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Rotate Instanc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이라는 글자를 곡선이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이후 이 글자의 면을 튀어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인스턴스를 회전시킬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 Rotate Instance에 Rotation 값을 조절해주면 모든 물체, 즉 모든 인스턴스가 똑같이 회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스턴스 각각이 따로따로 회전하기 원해요. 이럴 때는 Position이란 노드를 연결해주면 돼요. 이때 Position은 각각의 점의 위치를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를 연결해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Position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Rotate Instance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이라는 글자를 곡선이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이후 이 글자의 면을 튀어나오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인스턴스들의 각각의 점의 위치 정보를 가져와서 이에 따라 인스턴스들을 회전시킬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연결해보니 이렇게 인스턴스들이 각각 회전하게 되었어요. 이제 이 글자들을 영상처럼 움직이게 해볼게요. 인스턴스를 이동하게끔 하려면 Translate Instance라는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Translate Instance는 인스턴스를 이동시켜줘 라는 뜻이에요. 얘는 인스턴스들의 위치를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얘를 써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Translate Instanc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이라는 글자를 곡선이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이후 이 글자의 면을 튀어나오게 할 거야. 인스턴스들의 각각의 점의 위치 정보를 가져와서 인스턴스들을 이에 따라서 회전시킬 거야. 그리고 인스턴스들의 위치를 이동시켜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Translate Instance의 X값을 조절해보면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인스턴스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글자에 Material을 적용해줄게요. 우리는 평소 Set Material이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Material을 적용해줬는데요. 이번에도 사용해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Set Material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제 Material을 적용시켜줄 건데 Material을 적용하려면 먼저 Material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른편에 Material 탭을 클릭한 뒤 New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색을 지정해주세요. 이제 Set Material의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Material을 적용시켜줍니다. 근데 나는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색깔을 약간 다르게 해주고 싶어요. 이때는 이 인스턴스들을 먼저 실체화 시켜줘야 됩니다. 오늘 배운 Realize Instance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이 물체는 지금은 인스턴스 상태라 사실 본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Material을 적용하면 이 인스턴스들의 따로따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본체 한 개에만 Material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자 하나하나의 색을 다르게 입혀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Realize Instance를 사용하는 거예요. Realize Instance를 사용하면 원래 허상이었던 이 여러 개의 물체가 실체화되면서 이 글자 하나하나에 다르게 색을 적용해 줄 수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 볼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Realize Instance를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이라는 글자를 곡선이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이후 이 글자의 면을 튀어나오게 할 거야. 인스턴스들의 각각의 점의 위치를 가져와서 이에 따라 인스턴스들을 회전시킬 거야. 그리고 인스턴스들의 위치를 이동시켜줄 거야. 또한 인스턴스들을 실체화할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 인스턴스들이 실체화되어서 이 글자 하나하나에 따로 색을 입힐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매테리얼의 베이스 컬러를 조절해보니까 물체의 전체 색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글자마다 살짝 색이 좀 다르게 해주고 싶어요. 이때는 이 글자의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쉐이더 노드에서 색을 정해주면 되는데요. 우리는 Store Named Attribute라는 것을 사용해서 글자의 속성 정보를 저장해줄게요. Store Named Attribute는 우리가 이름 지은 속성의 정보를 저장해줘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이 Store Named Attribute는 연결한 노드를 통해 나오는 값을 속성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걸 사용해볼게요. Geometry 노드 에디터 창에서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Store Named Attribute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우리는 이 물체의 색상 정보를 저장해줄 거예요.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컬러라고 나오는데요. 이 컬러를 선택하시면 연결한 노드를 통해 나오는 결과를 컬러 속성 정보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걸 컬러로 설정해서 컬러 정보를 저장하게끔 만들어줄게요. 다 설정하셨으면 이제 어떤 정보를 저장할지에 대해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이때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라는 노드를 연결해서 얘의 정보를 저장하게끔 해줄게요.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는 랜덤하게 색을 만들어줄 수 있는 텍스처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하면 랜덤하게 색을 만들 거다라는 결과가 이 Store Named Attribute의 속성 정보로 저장이 됩니다. 이걸 연결해줄게요. Shift-A키를 눌러서 Search에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를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Store Named Attribute의 Value와 연결해주세요. 그럼 이 노드는 나는 Rotation
섹션이라는 글자를 곡선이 커브로 만들 거야. 그리고 곡선의 빈 공간을 면으로 채워줄 거야. 이후 이 글자의 면을 튀어나오게 만들 거야. 인스턴스들의 각각의 점의 위치를 가져와서 이에 따라 인스턴스들을 회전시킬 거야. 그리고 인스턴스들의 위치를 이동시켜줄 거야. 또한 인스턴스들을 실체화할 거야. 그 다음 랜덤으로 색을 만든다는 속성 정보를 저장해줄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StoreNamed Attribute의 이름을 안정해줬어요. 이 StoreNamed Attribute의 이름을 지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 지어진 속성 정보를 쉐이더 노드로 가져올 수 있어요. 이름을 한번 지어줄게요. 저는 Change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그럼 얘는 Change라는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이제 글자마다 랜덤하게 색이 지정되게끔 만들어줄게요. 그러려면 이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에 나는 서로 떨어진 부분마다 화이트 노이즈가 적응되게끔 만들 거다 라는 말을 입력해줘야 해요.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바로 메쉬 아일랜드입니다. 메쉬 아일랜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아일랜드는 섬이란 뜻이죠. 즉 이건 바다 위에 있는 섬들이 각각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서로 떨어져 있는 하나의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 메쉬 아일랜드를 적용하면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에 다르게 기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진 글자마다 색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고 싶으니까 이 메쉬 아일랜드를 써볼게요.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메쉬 아일랜드라고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화이트 노이즈와 연결해주면 되는데요. 화이트 노이즈를 4D로 설정해준 다음 메쉬 아일랜드를 연결해주세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장한 이 컬러 정보를 쉐이더 노드로 불러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속성 정보를 쉐이더 노드로 불러와서 적용시켜볼게요. 쉐이더 노드 에디터 창에 들어가주세요. 그 다음 이 창에서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Attribute라는 것을 입력해서 선택해줍니다. Attribute는 속성이라고 했죠. 얘를 Principle BSDF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Attribute의 네임 부분에 우리가 아까 StoreNamed Attribute에 설정했던 이름을 입력해줍니다. 저는 아까 Change라고 이름 지어줬죠. 그럼 여기에 Change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Shader 노드가 Change라는 이름을 가진 속성 정보를 가져와줍니다. Change라는 속성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와서 이렇게 글자에 색이 입혀졌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색을 좀 지정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사이에 컬러 램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Shift A키를 눌러서 Search에 컬러 램프를 입력해서 선택해준 다음 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색상을 지정해주면 우리가 지정한 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글자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게요.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와주세요. 재생 위치를 맨 앞에 놓아준 다음 Translate Instance의 X값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댄 뒤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 위치를 맨 끝에 놓아준 다음 Translate Instance의 X값을 30 정도로 설정한 다음 I키를 눌러서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글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영상에서는 약간 글자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려면 지오메트리 노드에다가 메쉬 아일랜드와 화이트 노이즈 텍스처 사이에 맵 레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쉐이더 노드에서 쉐이더 2 RGB와 컬러 램프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느낌이 나게 글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쉐이더 노드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쉐이더 노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릴 거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